안녕하세요, 코리아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오늘 추석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귀성하시는 분이나 집에 계시는 분 여러 사람이 계실 듯한데 그 중에서 컬렉터 분들께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죠. 그건 소장품을 어떻게 관리하냐입니다. 놀러오는 조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그런 의미로 오늘은 명절 조카의 공격을 막아내는 빨간 방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봇 시리즈 레스큐 또봇 또봇 R입니다. 빨간 방패란 비유를 냈지만은 이번 리뷰는 단지 대용품으로 둘만한 제품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또는 어른이 만졌을 때 어떤 제품을 즐거워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리뷰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또봇 R 본체, 그리고 무기인 워터캐논, 또 열쇠 파츠인 또키가 두 개. 이쪽 한 개는 스페어군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배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워터캐논은 비클 모드에서도 달아줄 수 있는데 이쪽에 보이실까요? 팔각으로 된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쪽에 연결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또 또키는 차량 이쪽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쪽과 맞춰서 달아서 파츠가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보시는 데와 같이 소방차입니다. 이 선명한 붉은색이나 이 119 문구, 이쪽에 램프라든지 아까 달아놓은 워터캐논, 이쪽에도 아까 달아놓은 토끼가 있는데 이거는 소방차에 달려있는 도끼를 연상하게끔 어색하지 않게 달려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또봇의 QR코드가 있으며 정면에는 또봇의 엠블렘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바퀴는 6바퀴 모두 굴러가며 땅에 굴릴 수 있는데 굴리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쪽 안에 보시면은 이쪽에 바퀴 외에 또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네레이터 휠이라 부릅니다. 이것을 굴러오면은 사운드 기믹과 보이실까요? LED가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믹 놀랍게도 자가 발전으로 전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 어릴 때 건전이나 드라이브를 찾아다니는 게 생각나서 이 기믹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이어서 바퀴는 이렇게 사운드 기믹과 같이 잘 작동됩니다. 자, 그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봇 R 트랜스포메이션. 우선 아까 달아줬던 워터캐논과 토끼를 분리합니다. 분리한 토끼는 차량은 보넷 부분에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 넣어서 열어줍니다. 그 다음 다리를 전개합니다. 이쪽은 판넬 부분이 열리는데 양쪽 모두 열어줍니다. 다리 파츠를 꺼내주고 이걸로 다리의 완성. 그 다음은
완성, 또봇 아닙니다. 아까 분리했던 토끼는 다리에 다시 장착시켜서 줄 수 있고요. 또 분리했던 오토캐논은 이렇게 전개해서 손에 달아줄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을 연상케 하는 굵직한 라인이 인상적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제품 우선 견고한 프라, 또 심플한 변형, 거기다 말이죠. 다리의 접지면이 팔자에 서는 걸 전제로 각도가 져 있습니다. 로봇이 멋져 보이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춘 제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말이죠. 이쪽의 접지면 보이실까요? 이쪽 부분. 맨 처음에 이쪽 부분 도색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 파츠 분할입니다. 최근이라면 이런 쪽은 따로 분할하지 않고 프린팅이나 도색 처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도색일 경우에는 이쪽이 접지면이기에 까질 위험이 크지요. 아까 보여드렸던 제네레이터 휠은 로봇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데 머리와 가슴 이쪽에 LED 발광을 합니다. 그럼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감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쪽인데 변형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메카에 필요한 가동 부위에 가동 포인트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팔입니다. 머리에 가동은 없습니다. 무리하게 하실 경우 이쪽이 보이실까요? 플라스틱에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생기는 흰색 선이 있는데 파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앞으로 한 클릭, 뒤로 한 클릭. 이쪽에 크게 간섭해가지고 가동을 못합니다. 다리는 원래라면은 이쪽이 락을 걸고 이 뒤에 타이어가 있어서 가동을 못하게 되는데 이쪽을 만약에 해제하고 타이어를 여는 전제라면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발은 상하 각도를 지고 판넬이 열리는 정도인데 이쪽은 크게 가동에 공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동을 토대로 포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또봇알의 리뷰였습니다. 이번 리뷰는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릴 때라면 이런 제품 만졌을 때 굉장히 기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만을 위한 게 또 아니고 컬렉터도 만족할 수 있는 일품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엔드카드를 추가했습니다. 화면 폭은 하단의 동영상 설명에 그림 원본에 게재한 링크도 달아두도록 하겠으니 꼭 봐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겠습니다. 코라였습니다.